1911년 8월 20일 주말을 맞아 루브르를 찾는 관객들 사이에 3명의 이탈리아인들이 끼어 있었습니다. 빈센초 페루지아 그리고 란첼로티 형제가 그 주인공입니다. 훗날 모나리자 도난 사건의 주범으로 기록돼 이 3명의 우두머리였던 빈센초 페루지아는 루브르에서 잠시 일을 했던 적이 있어서 미술관의 내부 구조와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었죠. 그들은 미술관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나가지 않고 루브르 안에 모작을 보관해 두는 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미술관이 문을 열지 않는 다음 날 월요일 아침, 그들은 아주 쉽게 모나리자를 밖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을 꾸민 배우의 인물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에두아르도 드 발피에르노라는 이름의 남미 고위 관료였죠. 그런데 그의 진짜 목적은 모나리자 진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모나리자가 도난당하기 전에 이미 복제품 6점을 만들어 놓았었죠. 그리고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이 계속 특별되자 미리 얘기해두었던 사람들에게 복제품을 모두 팔아넘겼습니다. 결국 모나리자를 훔친 빈센초는 작품을 처분하지 못해 2년 동안이나 자기 집에서 보관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피카소였죠. 피카소는 이전에 루브르에서 도난당했던 아프리카 가면을 기욤 아폴리네르라는 시인을 통해 받았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무죄가 입증되었지만요. 아무튼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이 직접 모나리자를 팔기 위해 이탈리아의 골동품 상들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모나리자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은 전 세계 사람이 알고 있는데 팔릴 리가 없겠죠. 결국 그는 골동품 상인 알프레도 게리의 신고로 잡히게 되었죠. 체포된 빈센초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의 유산을 되돌려주려고 왔다는 등 이상한 소리를 하였지만 그런 말을 받아들일 턱이 없었던 사법부는 그에게 1년 15일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모나리자는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